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우리 소장님 심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 주실 분이 가장 우리 사회에서 지금 권력 서열 1, 2, 3위. 네, 이렇게 1, 2, 3위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인데요.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평소에도 분석 많이 하시죠? 이세 사람에 대해서요. 네, 그세 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해왔죠. 네. 근데 좀 새롭게 또그 업데이트 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왔고, 이분들이. 뭐, 업데이트 됐다 해도 기본적인 심리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이제 소장님이 분석하신 틀이 어떤 거예요? 이 인간에 대한 심리를 분석하는 틀이 어떤 겁니까? 주로. 기본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보통 이제 미국 심리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틀을 사용하는데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계속 비판을 하고 독자적인 심리학 이론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 심리의 가장 핵심의 기저에는 욕망이 있다고 보고요. 그 욕망에 의해서 감정이 좌우되고 또 사고도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간 심리의 핵은 욕망이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틀로 김건희, 이제 분석하죠. 윤석열, 한동훈의 욕망을 들여다보시는 거군요. 통찰력으로 결국은. 그렇죠. 그걸 알아야 인간을 안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 그게 사람을. 미국 심리학이라는 것이 통계 갖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주로. 그렇죠. 네. 통계를 하고 개인을 중심으로 보고 거의 이제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자, 그럼 김건희의 욕망, 윤석열의 욕망, 한동훈의 욕망이 무엇인지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어떤 심리가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죠 하죠. 뭐 김건희 여사 그러면 이제 윤석열의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최근에도 여러 네. 가지 그러한 뭐 액션이라든가 사진 컷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김건희의 욕망 뭡니까? 김건희에게 가장 우수한 욕망은 인정받는 것 같아요. 인정받는 거. 인정받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받고 선망의 대상이 된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주요한 욕망으로 보이고요. 그거는 과거의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걸못 받고 자랐고, 그 다음에 그 반대급부로 선망의 대상들을 굉장히, 뭐랄까요, 숭배하고, 선망하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커서. 그게 이제 나중에 사진 찍는 거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 유명인들, 특히 이제 탑클래스이고, 굉장히 예쁘고, 패션 감각이 있고, 이런 걸로 유명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모방하는 사진을 계속 찍고 있지 않습니까? 오드리 헵번이라든가 제클린 비셋 말씀하시는 예, 거죠. 제클린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아, 이 사람은 인정 욕망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그것을 또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하는 거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실력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다른 권력과 돈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삐뚤어진 욕망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병적인 욕망입니다. 그리고 실력은 원래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 다 가짜로 했지 않습니까? 가짜 인생이죠. 얼굴도 가짜고 다 가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욕망은 실현될 수 없는 허황된 욕망이고, 병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은 뭐예요? 자기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네. 중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왔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를 선택한 게 아니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을 것이다. 찜했을 것이다. 왜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켜 줄수 있는 도구 아닙니까? 조종 가능한, 만만한 대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녀 관계라는 것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사회에서의 권력 관계하고 틀리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돈 많이 벌고 뭐 엄청 부자고, 아니, 뭐 권력 있고, 그런다고 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남성으로서의 매력 같은 게 있어야 그렇죠. 됩니다. 근데 윤석열은 사실 한국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볼때 최악의 이제 남성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별로 매력이 없나요? 별로 그런 게 아니라 좀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못생겼고, 뭐, 뭐가 너무 이제 말투나 이런 것도 천박하고, 바지도 맨날 이렇게 흘러내리고. 여성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근데 그런 사람. 그래서 아마 여자들한테는 거의 인기가 없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제 윤석열을, 나름 그래도 이제 미모가 있고, 뭐또 이제 뭐 감각이 있다고 자부하는 김건희 씨가 포획한 거죠. 야, 내가 널 걷어주마. 나 아니면 누가 너를 데리고 살겠냐. 실제로 그 녹취록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니까 저 바보를 데리고 살지, 뭐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런 식의 얘기를 남들한테 툭툭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런 가스라이팅을 할 가능성이 많죠. 내가 버리면 너 누가 걷어주겠어. 너 같은 뚱뚱한 돼지를 누가 좋아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이런 뉘앙스로 슬슬슬슬 이렇게 웃어가면서 농담으로 가스라이팅 하면 자존감이 더 이제 줄어들어요. 쪼그라듭니다. 그럴수록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씨에게 더 의존적이 되고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하게 되고 끌려다니죠. 그래서 초장부터 그랬는데 지금 뭐 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술 마시려니까 딱 제지하는 사진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뭐 이제 국제회의, 예, 그 손짓. 또 사진 찍을 때, 김건희 씨가 먼저 자리를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관계가, 남편을 챙기는 살뜰한 아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너이 새끼 감히 내말안 들어? 뭐 이런 분위기, 거의.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거의 뭐 의존관계, 주종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베트남 그 주석이 왔을 때 실제로 정책권이기도 하고요. 김건희 씨가 그런 건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고 너는 내 허수아비 아니냐, 이런 마음이 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또 그런 실제로 뭐 권력 행사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공동정부죠. 이번에 국민의힘 대표로는 그 김건희 씨 팬클럽 회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강신업이 예. 아,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 장면이죠, 사실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의 팬클럽 회장이 민주당 당대표로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막 언론에서 난리를 쳤겠죠. 조중동에서 난리 쳤겠죠, 완전히 그냥. 네네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지금 그런 이상한 짓을 뻗어시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봐도, 아, 김건희 씨가 실세다. 뭐, 이런 게 거의 여러 군데서 확인됐죠. 소장님, 그러면 이러한 그 욕망을 갖고 있고 이런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 김건희 씨가 향후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남편 윤석열 통해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다 하려고 그러겠죠. 사진 찍으려고 이제 작정했던 건다 찍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요. 예, 자기가 찍고 싶었던 것들을 다 찍어서, 이렇게, 나중에 전시회 같은 거 하겠죠? 뭐, 마지막에 이제 죄수복 입은 건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감옥 가서, 그것도 이제 해서 전시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건다 얻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돈, 이권,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실 거고, 그럼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는 안 하나요? 뭐? 뭐, 밥 같은 거좀 주겠죠? 밥좀 주고. 나중에 찬밥 신세 되는군요, 그럼 윤석열은. 그러니까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고,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뭐 잘해주겠죠? 이렇게 등 뜨들겨 가면서. 근데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잡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퇴진이나 탄핵보다 김건희 씨한테 버림받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요. 예, 그걸 제일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날 버리면 어떡하나, 그거예요? 예. 예. 나는 이제 너 만점 보는 대통령 당선 안 거니까. 되면 너 버릴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기를 쓰고 되려고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를 써갖고. 저는, 아, 김건희 씨가 대통령으로 밀어붙였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윤석열은 본인의 욕망도 있지만,
네.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귀찮았는데. 아, 하고 싶지는 않은 건 아닙니다.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고 싶어 윤석열은 또. 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또 힘에 대한 욕망이 이제 병적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힘을 갖고 싶은데, 대통령은 최고의 힘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자리 아닙니까? 네. 본인도 하고 싶었고, 또 김건희 씨도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또 한국의 뭐 기득권세력도 이제 뒤에서 밀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조치에. 거기에 그 무속인들, 천공이라든가 건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단 이 김건희 씨가 이제 무속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 예전에 그 녹취록에서 이제 상당히 드러났는데, 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누구는 구슬 했고, 아, 누구는 안 했다. 왜안 했냐? 구슬 했다면 내 귀에 들어오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건희 씨가. 이제 무속판을 꽉 쥐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본인이. 그쪽에 굉장히 정통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얘기를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가 또 무속에 의존을 할수 있는 심리가 있거든요. 일단 죄의식이 많습니다.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아, 죄의식이 있구나. 예, 어머니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죄의식 있는 사람들은 보통 천벌을 무서워하죠. 예, 뭐 이제 나중에 뭐그 죄를 지었을 때 피해를 입힌 사람들한테 보복당할 거란 두려움도 있지만 한국인들은 보통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네. 천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제대로 된 종교를 믿으면, 회개하라, 반성하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그렇지. 하니까, 그거 싫잖아요. 네. 부적 같은 거 써주는 게 제일 좋단 말이죠. 그래서 아. 무속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런 사람들이, 죄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김건희 씨는 이제 자신감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이죠. 예. 가짜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다 가짜잖아요, 다. 네. 얼굴에서부터 학력, 경력 등등 다 가짜거든요. 네. 자기 힘으로 뭐 돌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럴수록 미래가 불안합니다. 미래에 과연 제대로 내가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불안하니까 안심을 또 받고 싶은데, 이제 정통 목사나 뭐 이제 스님 이런 분들은 그런 안심시켜주진 않거든요. 너 내년에 잘될 거야. 이런 얘기는 못 해요. 이건 점쟁이 갈수 있죠. 무속인들이. 괜찮아. 뭐, 나한테, 복채만 내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또 이제 무속인들한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가장 잘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겠죠. 5년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미 그런 정치를 하고 있지만, 5년간 철저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사욕 정치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임 후에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그거 굉장히 있겠습니까? 불안해 할것 같아요, 아주 아, 진짜. 불안하죠. 정권 재창출 못하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더욱더 무속이 돼 보장이 필요한 거죠. 퇴임 후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줄수 있는 무속인의 어떤, 말들, 뭐, 허황된 말이겠지만, 믿고 부족도 싶은 말을 필요할 테고, 굿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 해서, 뭐, 아, 괜찮아. 너희들 아무리 나쁜 짓 하고, 5년간 헤쳐먹어도, 퇴임 후에도 계속 잘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제대로 된 종교인이 그런 얘기를 해줄 리는 없거든요. 무속인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속인에게 더더욱 의존하면서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렇다면 윤석열은 뭐 이제 그 부하니까 자연히 따라가게 되겠죠. 그런 굴레에 빠져 있고 벗어나기가 어려운 두 사람이군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 무속하게 잡혀서 저는 더더욱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만 맞추면 됩니다. 이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거 한두 개만 맞추면 돼요. 검찰청당 올해 안에 된다라든가. 이번 대선에서 당신이 이긴다. 이런 거 맞추면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다 믿는 거군요. 몇개 틀려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믿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이 불안해질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더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합리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 이런 이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고, 무속인에게 빠져들기 시작한 사람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으로, 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자연스럽긴 한데,
그 힘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윤석열은요? 그렇죠, 네. 무력감 때문에. 무력감이요? 예, 예. 힘이 없다는 느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좀 폭압적인 아버지. 아. 적인 폭력적인 아버지 뭐 고무, 밑에 자랐고 호수로 맞고 그렇죠. 고무수로 맞고 자랐다 대학생 때까지 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폭력을 당할 때 네.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폭력 같은 걸 경험하면 네.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게 무력감이에요. 아, 무력감이 듭니까? 이걸 내가 제지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학대를 당하는 건데 학대를 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심한 무력감이 시달립니다. 예예. 예. 멈추게 하고 싶은데 멈추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반대급부로 힘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무력감이 심한 사람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같은 걸 구하게 되면 총기 난사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게 힘이거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살인자들이요. 네,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도 사실 무력감이 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사람을 죽이는 힘이야말로 최고의 힘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병적으로 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무력감이 있는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네. 김성렬 대통령은 네. 평생 그 힘을 쫓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검사라는 직업이 딱 맞았군요, 아주 그냥. 맞습니다. 검사가 딱 맞았던 거죠. 네. 그래서 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을 작살내면서 네. 그 힘을 행사하는 쾌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무력감이 없다는 그런 확인을 받고 싶어 하고 네. 힘이 있다는 것에서 병적인 쾌감을 느끼면서 살아온 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히 그 자리에 올라.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이렇게 좋아해요? 그 거의 매일 술 먹는다면서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네. 젊어서부터 네.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네. 그 쉽게 하면 꼬붕이들, 그러니까 예. 패밀리들 구축해서 그걸 이끌면서 집단적으로 힘을 행사해 왔어요. 검찰 깡패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검찰 깡패들 있죠. 근데 대학생 시절부터 이미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부터 그랬다 그럽니다. 증언을 보니까. 네. 네 그때도 이제 술 상무 비슷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고시생들 술파티 네. 열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챙기면서 예. 나름대로 꼬붕이들 만들고 거기서 이제 파워를 행사한 거죠. 대장 노릇한 거죠. 네. 그걸 즐겼던 사람인 거죠. 젊어서부터. 그게 이제 굳어지면서 거의 지금 알코올 중독의 수준에 오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네. 뭐 술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뗄 수 없게 됐고. 네. 근데 거짓말 정신적으로 네. 말씀하세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또 더더욱 술을 찾게 되겠죠. 술 거의 뭐 그렇게 중독성으로 먹게 되면 잠깐 뭘 까먹을 거 아니에요. 뭐 얘기하던. 네네. 네, 실제로 까먹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중에 하나의 특징은. 네. 과거에 했던 말을 기억 못해서 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기억이 안 나니까 네. 말을 했는데 이제 과거의 한 말과 예. 틀려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그 순간에는 기억이 안 나서 네. 아무 부담 없이 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 정상인들은 과거에 자기가 한 말이 기억나니까 네. 거짓말할 때 자기 모순에 빠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인지부조화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힘든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편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거의 못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는 거죠. 바이든 날리면 또 기억 못해요, 그러면 잘? 그거는 기억할 겁니다. 기억해요? 왜냐하면 상당한 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기억이 좀 오래 가죠. 그런 건 오래 가요. 네네. 잊혀지기 좀 힘들죠. 한 달 지나면 잊혀집니까? 아, 내가 분명히 날리면 했는데. 응? 아, 그거는 자기가 제일 잘할 겁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솔직하게 인정하면 욕을 네. 바가지로 먹을 거고, 그리고 인정을 안 하고선 변명을 하자니, 네.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럴싸한 말이 안 떠오르고, 네. 네. 자기 머리로 변명했다가는 또 이상한 말 해서 더 혼날 것 같고, 네. 입을 좀 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 주변 사람들이 좀 얘기하잖아요. 윤 대통령이 한 말이 뭐 이제 그게 아니다. 네. 다 주변 사람들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본인이 얘기하기에는 머리가 이제 안 돌아가니까 잘못 얘기했다가는 더 손해 볼 것 같고. 네. 입을 다물는 게 상책이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기민하게 언어를 가지고 잘 구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네. 머리가 좀 안 좋죠, 솔직히 말하면.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뭐 돌대가리라 그러면 좀 심한데. 네. 하여튼 머리가 안 좋습니다. 또 서울법대를 들어가고 고시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전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의 공헌은 네. 서울대에 대한 환상을 깬 것이다. 서울대 들어간다고 머리 들어가셨습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다. 네, 서울대 들어갔다고 꼭 머리 좋은 게 아니고 하버드 나왔다고 또 똑똑한 게 아니다. 이건 이제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자, 소장님, 그럼 그 힘을 추구하는 사람, 무력감 네. 속에서 그런 욕망을 가진 인물이라고 이제 심리적 분석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자기보다 더센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그건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바로 머리 꼬리 내립니까? 조아립니다. 예. 네. 꼬리를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네. 힘을 숭배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힘을 등에 업어야 되니까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찬양, 숭배, 의존, 이런 관계, 동일시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천군과의 관계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요? 자기가 볼땐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세상 천기를 읽고, 막 미래를 예언하고, 막 부적 써주고, 네. 얼마나 힘 있어 보입니까? 그러면 거의 이제 그럴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숭배, 굴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죠. 보면 거의 숭배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 네네네. 아, 그런 심리적 현상에서 나오는 거군요. 그런 퍼스널리티에서. 네. 그러니까 광신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힘센 교주를 숭배하는 거죠. 그러면 마치 그 교주의 힘을 자기가 가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네, 강자를 등에 업어요, 항상. 권위주의 성격자들은. 근데 왜 왜냐하면 네, 자기는 말씀하세요. 무력한 사람이니까. 실제로 무력하기 때문에 백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있어야 힘이 나죠. 그래서 항상 강자를 등에 업는 편입니다. 근데 권위 여사는 그렇게 꼼짝 못해요, 권위 여사한테. 남녀관계에서 강자 아니에요. 아, 그 남녀 강제 강자. 네, 이성적 관계에선 강자죠. 꼼짝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동훈 좀 말씀해 주시죠. 한동훈의 심리는 욕망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은 인정 욕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인정. 예. 꼭 김건희 씨하고 비슷하네, 그럼. 비슷하죠. 예. 그런데 이제 겁이 굉장히 많고요. 아, 겁이 많아요? 예, 겁 많은 사람이죠. 한동훈 장관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큰형의 백을 믿고 설치는 겁쟁이 꼬마. 큰형의 백을 백을 믿고, 믿고, 뒷배 믿고, 설치는 겁 많은 꼬마. 겁 많은 꼬마다. 오. 동네 옛날에 보면 이제 어릴 때 보면 네. 이제 힘없고 별 볼일 없는 애가 있어요. 맨날 맞고 다닐 만한 네. 그런 애가 이제 큰형 믿고 힘센 뭐 이제 설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딱그 모양 같아요. 그 한동훈 장관이 왜 제가 겁이 많다고 보냐면 네.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 예. 뭐 조금 이제 감정적인 차원에서 공격을 당하거나 이럴 경우에 자기 통제를 못 합니다. 폭발해 버려요. 그래서 그냥 뭐, 자, 뭐, 걸겠다, 너 뭐고 그랬냐, 그런 얘기 나오는 네네네. 거구나.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아, 뚜껑이 열리는 그 거지. 순간에는 자기 통제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로 힘이 세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흥분 안 합니다. 공격 당할 때. 네.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크게 한방 때려서 잡죠. 네. 왜냐하면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는.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은 공격 당할 때 그냥 폭발해 버려요. 자기 통제를 못 하면서. 그것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응을 잘 못하고 아, 그래서 이제 그 쫄았는데. 누구야? 이탄희 판사한테는 꼼짝 못 그렇죠. 하는구나. 쩔쩔맸었죠. 근데 이제 약간 최강욱 의원처럼 다혈질처럼 예. 공격적 말투로 치면 아주 그냥 열려가지고 뚜껑 뚜껑이 열려버려. 열려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걸 보면 자기에 대한 공격에 굉장히 과민 반응한다는 걸알수 있죠. 보통 작은 개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네. 조금만 건드릴 것 같으면 막 짖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화도 많고 분노도 많은데 그게 주로는 자기를 공격할 때, 건드릴 때 폭발하는 그런 쪽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네. 디테일 강박증이라고 할 만큼 작은 데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소인배 기질이 있는 거죠. 소인배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논쟁 같은 걸 보더라도 예. 크게 얘기를 다 듣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반박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딱몇 가지 단어,
그 즉각적인 어떤 감각적인 자극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면 대기라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대기라고요? 막 이러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아주 스케일이 좀 작습니다. 움직이는 폭 같은 게.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런 사람이 검사 직업에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나? 검사로서는 괜찮죠. 그냥 왜요? 작은 거에 집중. 작은 거 있지.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거 찾아내는 거 이런 거 잘할 거란 말이에요. 오타 같은 거 찾아내는 거. 오타, 그런 거, 네. 교정, 교열. 교정 규율 이런 거 잘하고 뭐 이제 법 저지른 거법 조항에 근거해서 아 이거는 딱 위반했네 이런 거 찾는 거 잘할 거예요. 하지만 큰 판을 짜서 네. 기획해서 그거를 추진하는 그런 역량은 거의 이제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차기 대통령 가면 안 되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차기 대통령을 꿈꾼다면요. 네. 청문회 같은 데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생각이 있다면 좀더 아량 있고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소위 이제 자기 고정 지지층만이 아니고 그렇지. 중도까지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는 짓은 제가 볼때 대통령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야망이 전혀 없을 거냐면 그건 알 텐데 있다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바보 같은 짓은 자기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또 워낙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네. 소탐 대실의 이제 유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대권 주자로는 어렵고 네. 그냥 제일 좋은 건 비서, 비서. 네, 충견, 뭐 옛날로 치면 이제 내시 뭐 이런 걸 하는 게 제일 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래요. 그런 건 잘할 거예요, 아주. 아, 그래요? 네, 딱 부러지게 하겠죠. 하나 틀리지 않고. 자, 소장님, 그럼 하지만 이렇게 소장님 분석에 입각한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불안정한 심리 상태, 불안정한 어떤 욕망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권력자로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가는 겁니까?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뭐 최악의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죠. 네. 이런 정도로 질라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국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경우는 처음이죠. 이승만 정권도 문제고, 뭐, 그 이후에 독재 정권, 박정희 정권도 문제고, 사 문제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특정 분야에서의 일말의 공익성들은 있었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승만도 일본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국익을 지키려고 한 그럼요. 측면, 민족 자존감을 지키려고 한 측면이 있었고, 뭐, 박정희도 일부는 또 국가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 있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노력도 어느 정도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좀 아우르려고 하는, 무조건 힘으로만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는 가졌고, 그 이후에 독재자들도 비슷했죠. 약간씩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나쁜 사람들이었지만. 근데, 이 윤석열 집단은, 정권은, 공익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야말로,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뭐랄까 분노, 허탈, 스트레스. 뭐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너무 안 좋죠. 그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국가 지도자 또는 이제 주요한 이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정신 건강은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네, 정신 건강이 좋은 사람을 보면 국민들도 정신이 건강해지고, 맞아요. 그 자체가 또 치유 효과가 있어요. 근데, 최악의 인간들을 자꾸 보다 보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그래서 TV 거죠. 꺼버리는 거군요, 뉴스 나오면. 네네, 우리 드라마 보다가 뭐, 이제, 암캐 요새 젊은이들은, 암을 유발하는 캐릭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암캐라든가, 그 소위 이제 빌런이라 그러죠, 악당. 보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걸 능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국민들한테 미치는 피해가. 국민들의 정신 건강과 이 생활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안 좋다고 봅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네, 그렇군요. 그 소장님 그저 채팅방에 댓글 올라온 부분인데 우리 잠깐 소장님 들으시면서 잠깐 읽어볼까요? 네, 장피디님 부탁합니다. 네, 지금 소장님 말씀 듣고 채팅창에서 뭐 다들 무릎을 탁 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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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습니다, 정답입니다.
아주 공감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방송 좀 많이 해서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합시다. 이런 댓글도 네. 있었고요.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시원한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간단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예. 네, 답변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그 윤석열의 무력감이 혹시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도 올라왔고요. 도대체 도리도리 왜 하냐 이런 질문도 왔는데요. 간단하게 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정확하게 보셨구나. 네,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경제 위기니 뭐니 다 걱정이지만 전쟁을 도발할까봐, 전쟁을 촉발할까봐 제일 걱정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 아메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하늘같이 받들고, 북은 아주 우습게 봅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이제 저것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약자로 보는 거죠. 미국을 강자로 보고. 그러니까 뭐, 이제 북이 핵무기 개발했는지는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네. 위기에 처했을 때 돌파구를 북을 도발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겠다 하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래도 별로 위험하지 않다. 쟤네들이 약하니까. 네. 그리고 사고침은 큰형님이 미국이 다 알아서 수습해 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의 제일 위험한 요소, 윤석열 개인의 제일 위험한 점이 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봅니다. 이건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 북미 관계가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윤석열이 어떤 짓을 할지는 정말 걱정됩니다. 네. 도리도리는요? 아, 도리도리는 건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지만 네. 불안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불안의 표현. 예, 예, 그, 불안한 사람들이 다리도 떨고, 뭐, 눈도 막 깜빡깜빡거리고, 손도 막,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옛날에 대선 후보 토론에 나서 눈을 자꾸 돌리더라고, 눈알을 왔다 갔다. 볼펜 잡고 돌리고 치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전혀 무명일 때지만, 네. 인터넷에 글을 썼어요. 저거 네. 불안의 표현인데, 좀 그만 좀 해라. 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게 다 사실은 이제 일종의 이제 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불안의 신체적 표현이죠. 네. 이제 윤 대통령은 어릴 시절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폭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긴장된 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네. 마음속에는 두려움, 공포 이런 게 있죠. 예. 그 불안이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습적인 거짓말, 뭐 도리도리 뭐 이런 식으로. 소장님 말씀드리니까 미국에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행동 심리학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유럽에서 맞습니다. 유럽에 가서 강의하시면 아주 인기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유럽도 네. 80년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자기들 색깔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90년대 이후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부터는 네. 그 색깔을 다 버리고 미국 심리학 쪽으로 투항했습니다. 프로이트라든가 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건 옛날 사람들이죠. 아, 네. 아, 에리 프롬도 아. 이제 이미 이제 옛날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유럽이 학문적인 면에서 미국에 좀 예속되고 종속되는 점은 그래요? 우리 한국과 차이가 없습니다. 김태형 소장님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런 심리학 학문을 새롭게 만들어내시면 되겠네요. 거의 뭐 저는 에리 프롬 이후엔 유일하게 그런 쪽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 알겠습니다. 저서도 많이 내셨죠? 네네, 한 서른 몇 권 정도였는데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고맙게 잘 들었고요, 소장님. 네. 저희들이 좀 자주 네. 좀 초대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